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들을 보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성 연구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연구원입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솔리드 이노와이어리스 KMW 에이스테크입니다. 5G 쪽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이유와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네 가지 기업 가운데서 어떤 기업을 중점적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5G, 통신 장비, 네트워크 장비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중에서도 오늘 탑픽으로 뽑아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솔리드와 이노와이어리스입니다. 이 두 종목 중에서 두 종목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제 네트워크 장비 관련주들을 왜 조금 더 주목해서 보는지에 대한 설명도 같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최근에 이제 6G 조기 투자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제일 큰 이유라고 하면요. 5G 투자 자체가 조금 저조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제 2019년 초기에 이제 투자를 5G 투자를 했었고 그 이후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5G 투자가 좀 미미했던 양상이었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중국, 일본을 제외하면은 그 외 국가들은 사실상 5G 투자를 하지 않았다,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봐도 좀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투자가 좀 미미했었습니다. 주파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통 주파수도 보통 5G를 저희가 얘기를 하면 저대역, 고대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파수도 3GHz 미만을 이제 5G 주파수로 사용하는 국가들이 대다수였고요. 국내 많은 국가들이 이제 5G 단독망이 아니라 이제 LTE를 연동한 이제 통신망을 좀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기본 기초 면적 대비 5G 커버리지 비율 같은 경우에는 10%도 채 되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부정적인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5G 품질에 대한 불만족이라든지 오히려 LTE를 더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LTE 속도 저하 현상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사용자들도 좀 충분히 좀 느꼈을 부분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무선 인프라에 대한 투자 자체는 증가를 하지 않았는데 그 5G와 이외에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이제 무선 인프라를 제외한 이제 투자, 5G를 제외한 투자 같은 경우에는 급증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았을 때 앞으로 이제 5G를 사실상 건너뛰고 6G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5G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내년 말 정도면은 6G에 대한 투자가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주가를 선 반영한다는 입장에서는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고 많이 떨어져 있는 이제 통신 네트워크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자체는 조금 생각을 이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4년 말부터 이제 6G 레디 장비가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조금 빠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예전에 이제 2017년을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 1월부터 국내에서 5G 장비 관련한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이제 장비사들이 주가만 놓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2017년 1월부터 상승을 했었거든요. 과거 이제 사례를 보더라도 네트워크 진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면 클수록 이제 주가 선행성이 조금 더 강했다는 것까지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5G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6G, 6G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결국은 4세대 통신망 같은 경우에는 운송이라든지 그다음에 양자 암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주가 선행성이 조금 더 크다라는 부분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종목에 대해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 건데요. 첫 번째 종목이 아까 솔리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2년 3분기 이후에 4분기 연속으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는 것은 예상치보다 실적이 좋았다는 거죠.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가 상승률 자체는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주가에 대한 전망이나 기대치가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이 오히려 주가가
그동안 실적 대비 저평가되었다라는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 뭐 저점 매수, 저가 매수, 저평가 매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리드는 특징을 한 가지 가지고 있는데요. 그 어떤 국내 이제 어떤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장기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 이제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성이나 노키아 같은 이제 글로벌 SI 판매도 자체가 조금 낮은 편이고요. 오히려 해외 관공서에 들어가는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이제 일반 사기업들을 통해서 이제 장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요, 당장 이제 매출이 더 크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뭐 고객사에서 이제 뭐 발주를 줄인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해외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발주를 하는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기 실적을 보았을 때는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오히려 이제 뭐 지금부터 시작해서 2023년부터 시작해서 실적이 좋았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미국 관공서 관련된 매출이 좀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왔다는 점 생각해보면 이 부분이 앞으로도 꾸준히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큰 거라면 이것도 제가 앞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5.5G, 6G, 그러니까 5G랑 6G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이제 그 속도가 조금 더 빠를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주가 선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주가 선행성이라는 것이 기대감이 크면 클수록 더 앞당겨 올 수 있는 것이고 업종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 기대감 자체가 크다는 점이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 있는 솔리드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점까지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이노와이어리스인데요.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도 뭐 내용상으로는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 우선 4분기에 이제 사상 최고 실적이 달성될 것으로 좀 어느 정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4분기에 이제 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기대가 되는 거고, 이제 2023년, 2024년 올해랑 내년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면 2019년, 2022년 5G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대비했을 때 주가 자체는 이제 한 단계 레벨업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해서 주가 상승폭 자체는 굉장히 조금 미미한 상황입니다. 주가 상승폭이 미미하다는 것은 앞에서도 솔리드 때도 말씀을 드렸죠. 실적 대비 주가가 낮다라는 것은 충분히 저평가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 적절한 모멘텀이 있을 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데 그 모멘텀이라는 것이 6G 투자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우선 이제 최근에 이제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라고 하면 매출처가 많이 늘어났다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일본 쪽 통신사들을 통해서 매출처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이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것이 이 이노와이어리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실적 기준으로 오늘 추정 실적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노와이어리스가 가져가는 퍼 PER이 9배에 불과합니다. 장비주로서 이제 PER이 9배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저평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내 네트워크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 역사적 PER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있었던 사례들을 생각하면 평균 20배 정도 이제 PR이 형성이 됐었는데 9배라는 것은 아직 충분히 좀 낮은 가격이라고 조금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 흐름 대비 저평가 구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